23일 날 이렇게 2차 순을 끊고 나니까 이제 개화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됐고요. 결과 1차 결과 했던 것들은 지금 거의 막 강낭콩만하게 크기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수정된 것들은 파달만하게 쪼랑쪼랑 열어서 크기 시작하고요. 여기 오늘 개화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수정이 돼서 크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들이 이제 열면 익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조랑조랑 맺히게 되는 거죠. 아주 결과가 잘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2차 꽃 피기 시작한 것들인데요. 이 2차 꽃이 이렇게 수정이 잘 됐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점차 커서 10월 초중순에 있게 되는데 요새 수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여기 지금 등에도 날라와서 수정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조금 버럭은 다르죠. 등에입니다. 그리고요. 간혹 파리들이 날아다니는데 파리도 역시 수정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 천황대추는 자웅 동주에 또 자화 꽃 결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술 수술이 같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거길로 연결돼서 이와 같이 결실이 되죠. 이것은 지금 현재 숫꽃으로 아직은 결실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종알종알 이렇게 한팍 열었죠. 이것들이 이제 9월 말 되면 차례로 익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익어나가게 되는 거죠.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나무들이 지금 개화해서 열매를 열기 시작했는데 1차 결실이 잘 안 된 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이.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개화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7월 초에 피는 꽃에서 열매가 열면 이거 역시 10월 중순쯤이면 다 확실하게 결과할 수 숙성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품질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2차 개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한박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수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수정됐죠. 여기도 이렇게 잘 수정돼 나가고